각사 제자의 등일 대거 하시니 거기까지 일단 읽고 봅시다. 쓰고 봅시다. 자, 사리부라 그때 장자가 각각 모든 아들들에게 평등하게 한 큰 수레를 주었다. 거기까지거든요. 쓰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큰 수레란 말에 아주 그 설명이 많아요. 뒤에 이제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얼마나 크고 좋은 수레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대승불교가 얼마나 훌륭한 불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속뜻은. 사리부라. 이씨 장자가 이씨 장자가 워낙 거부 장자니까 각각 여러 아들들에게 큰 수레를 주었다. 각사 제자의 극사 제자 여러 아들들에게 여러 자식에게 그렇지 여러 자식들에게 평등하게 동등하게 한 큰 수레를 주다 등 일대거 등 일대거 하시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승불교의 위대함에 대해서 쭉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이제 비유는 대거 큰 수레 큰 수레가 이렇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장엄되어 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음 줄 두째 자까지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기거 고강하야 중보 장교하며 주잡 난순에 사면 현령하고 거기까지 1차 그 수레가 얼마나 잘 꾸며져 있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거가 그 수레가 넓고 높고 넓다 이 말이요. 아주 큰 수레야. 큰 수레. 큰 자가용이라. 자가용도 보통 크고 좋은 자가용이 아니야. 중보 장교가 온갖 보물로서 온갖 뭐 곳곳에 다이아몬드 금은 보화로 칠보로서 장엄을 했고 장엄을 해서 꾸미고 뭐 온갖 거 달고 주점 난수이라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난간이 있어. 난간이 저 난간이 많아. 주점 난순. 그리고 사면 현령이야. 동서남북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아주 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방울들, 요령들 이런 것들을 막 따라가지고 그 소가 몰고 가 끌고 가면은 찰랑찰랑 소리가 나고 아주 아름다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런 그 방울들을 달아가지고 그 방울에서 나는 소리를 내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하나 그 대승불교의 좋은 점들을 또 대승불교의 위대한 점들을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소승불교는 아주 단순해요. 소승불교는 그저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소승불교, 근본불교라면 대승불교는 보다 더 큰 마음으로 내가 고통에서 내 고통, 내 문제만 해결해야 되겠다. 뭐 예나 지금이나 뭐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 내 문제는 별 문제 아니고 다른 사람들 고통부터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 불편한 점 배려해주고 뭐 가르치고 이치를 모르니까 인과법을 몰라가지고 참 인과법 같이 그렇게 정말 과학적이고 또 쉽고 그건 뭐 틀림없는 이치고 그야말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그런 이치인데도 그걸 깜깜하게 모르고는 인과하고 유배되게 사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르쳐주고 주려고 하는 그런 그 대승적 마음. 자기는 알지만 이웃집에서는 모르고 다른 형제 자매들은 또 모르니까 그걸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이런 거예요. 그 수레는 넓고 높고 넓고 온갖 보물로서 장식이 되어 있고 두루두루 난간이 있어가지고 그 난간에는 난간대로 사람들이 올라가서 타고 사면에는 또 이제 온갖 그 방울들을 달았고 그랬습니다. 그 이제 1차 그 수레에 대한 꾸민 거지 뭐 뒤에 또 계속 나옵니다. 한번 쓰겠습니다. 기거고강하야 대승불교의 좋은 점. 기거고강하야 중보장교하며 온갖 보물로서 꾸몄으며 주잡난순에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있는 난간에는 큰 수레를 한번 이 설명을 보시면서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그림 잘 그리는 사람 한번 그림을 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수레를 여기 보면 됩니다. 이대로 그리면 돼요. 여기 설명대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누가 잘 그려가지고 여기다 하나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이 여기서 설명되어진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요. 주잡난순 또 사면혈령 이런 것 전부 누구 화가 없습니까? 있겠죠. 이 불자들은 모두 겸손해가지고 자기 장점을 안 드러내요. 사면혈령 하고 사면에다가 방울을 달고 이 방울이라고 했지만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알 수는 없어요. 뭐 지금 만약에 한다면 온갖 악기를 쭉 배열하면 되겠네. 예. 오케스트라를 갖다가 다 난간에다가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그 모습을 또 그리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 그냥 보통 일반 신도들은 또 뭐 또 스님이라 하더라도 이 불교 교리의 차원이 서로 다른 거 이런 것을 잘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고는 잘 모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돼서 대승불교가 있고 소승불교가 있냐, 근본불교가 있고 또 뒤에 발달한 그런 거 세월이 가면서 불교가 발달해가지고 대승불교라고 하는 큰 가르침이라고 하는 불교가 생기게 됐나, 이런 것을 내가 이제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도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도 경제도 살아있는 물건이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가요. 그 시대에 맞춰서 또 어느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 풍속하고 서로 이제 합하면서 거기서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가지고는 일본의 기존의 신사하고 신을 믿는 신도하고 합해가지고 절에 신사도 모셔놓고 그러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 일본서 온 사람 한 분 있었죠. 화엄경 시간에 그 사람이 그 이튿날 이제 내 방에 그 개인적으로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게 그거야. 그 일본에는 신사하고 불교하고 같이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나라는 부처님하고 지장보살, 관음보살까지는 이해하지만은 산신하고 칠성도 있다. 산신각도 있고 칠성도 있다. 중국에는 관음장도 모신다 절에다가. 그 관음장 좋아하는 사람은 절에다가 관음장 사당 모셔놓고 거기에 또 같이 이제 받아들이고, 또 산신 칠성 모셔놓고 우리나라에서는 산신 믿고 칠성 믿는 사람들도 부처님 품 안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엮어가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에는 기존의 신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마다 신사를 같이 모시고 신사 있는데 절 짓고 절에 안 했다 신사 짓고 그래가지고 신인데 가서 예배도 하고 부처님인데 와서 예배하고 우리도 부처님인데 예배하고 지장전에 관음전에 예배하고 산신칠성에게도 예배하고 그와 똑같은 이치다.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고. 아 그런 이치구나 하고 이제 의문이 다 풀렸다는 거야. 불교 안에 왜 신사를 모셔놨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교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중생들에게 이렇게 하자는 거지 다른 목적 아니거든요. 중생들을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풍토에 따라서 그 나라 습관에 따라서 그 유익한 점이 서로서로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이렇게 감싸 안아가지고 같이 간다고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왜 중요한 것은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왜 나눠지는가.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 당시 석가모니가 이제 도를 이뤄가지고 가르칠 때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이 지혜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세상 종교도 발달하고 불교도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불교 가지고는 부족하다. 중생들의 그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화엄경도 법화경도 유마경도 이런 것들이 전부 후대에 그렇게 이제 제대로 구색을 갖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있어. 석가모니 부처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고 뭐 더 이제 보탤 거 보태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걸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내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전화기 있죠. 전화기. 옛날 이제 가정집에서 맨 처음에 전화기 아니면 또 핸드폰도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삐삐 다음으로 생긴 그 다음에 첫 핸드폰 그것하고 지금 스마트폰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얼마나 발전했는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발전했어요. 지금 스마트폰 안에는
모든 정보를 그 안에서 다 찾을 수 있어. 다 볼 수 있어. 그거 하나면 다야. 세상 정보가 그 안에 다 있다고. 근데 옛날 지금도 2G폰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을. 그 폰하고 이 폰하고 그 기능은 전화기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 근데 그 안에 있는 기능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폰이 발달한 겁니다. 그와 같이 근본 불교하고 대승 불교하고 차이도 그와 같아. 불교라고 하는 깨달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맥으로 흐르지만은 그러나 초기 불교하고 나중에 대승 불교하고 차이는 핸드폰의 그 첫 핸드폰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하고 차이하고 똑같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자동차도 맨 처음 자동차 얼마나 단순합니까? 지금은 좋은 자동차가 그 안락하고 편리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지. 맨 처음 만든 비행기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겨우 하늘에 떠서 뭐 몇 킬로 가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냥 전 세계를 태평양을 마음대로 넘나들고 떠 있는 궁전이잖아요. 그 안에 하늘에서 나는 궁전인 거예요. 그렇게 발달했습니다. 그와 같이 불교도 그렇게 발달했어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와 같이. 엄청난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초기 불교하고 대승 불교하고는. 그리고 화엄경 불교는 그 대승 불교의 발달 중에서 가장 최고로 화려하게 가장 궁극적으로 끝간 데까지 갈 데까지 다 간 그런 불교가 화엄 불교. 그 다음 법화경 불교. 그래 법화경과 화엄경이 최고 수준의 불교이다. 이렇게 알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점 왜 그렇게 달라졌는가?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 지금 스마트폰 쓰는 사람은 2G폰이나 뭐 그런 거 옛날 휴대폰 깝깝해서 못 써요. 아무것도 그건 없어. 그냥 단순하게 전화 걸고 받는 것뿐이야. 사진도 오고 가고 안 돼 잘. 그리고 요즘 또 그 폰 동영상으로 주고받는 화상 통화가 무료로 되잖아, 무료로. 얼마나 신기한 일이야. 저기 외국에서 화상 통화해도 돈 한 푼도 안 들어, 무료해. 이렇게까지 발달한 거예요. 얼굴 환히 보면서 얼마나 신기한 기술로 발달했냐고요. 그러나 통신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제 변함이 없는 거라. 그 맥은 쭉 흐르는 거야. 그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초기 불교는 너무 단순했습니다. 그래 고진멸도 그거잖아요. 인생은 괴롭다. 괴로움의 원인은 뭐다. 그럼 괴로움을 없애려면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열반에 들어서 조용히 가만히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가정생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 출가한 사람들을 중심인 불교였어요. 출가인 중심의 불교였어, 저기는. 그래서 전부 이제 소승 불교는 뭐 출가인을 중심으로 한 법문입니다, 거기가. 가정이 있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 고진멸도 딱, 팔정도 닦으면서 내몰래라 하고 그렇게 앉아있어갖고는 될 일이 아닌 거야. 그러면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출가인은 불과 만분의 일, 십만분의 일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럼 그 많은 중생들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그 사람들에게 맞는, 알맞는 불교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대승불교. 대승불교가 나오고 대승불교는 대중불교라. 누구나 사회생활 하면서 마음껏 불교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까지 발전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가정생활 하지만은 불교 공부하잖아. 그걸 불교 공부하면서 가정생활하고 거기에 서로 상충되지도 않고. 그런데 옛날 소승 불교는요 안 맞습니다. 출가해야 돼요. 산에 가서나 저 숲속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자기 참선이나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최상의 그 어떤 그 불교 수행이고 궁극적으로 이제 열반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럼 사회생활하고 이거 영 안 맞는 거야. 위배되는 거야. 그럼 그거는 그 참
쓸만한 가치가 별로 없어요. 가치가 별로 없어. 초기 그 전화기 참 쓸 가치가 지금 따지고 보면 별로 없는 거라. 가정에 있는 그 전화, 붙박이에 되어 있는 그 전화 지금 쓸모가 별로 없잖아요. 집에서 뭐 하루에 한두 번 쓸까 말까요, 그거 있어도 휴대폰 들고 쓰잖아. 거기 뭐 얼굴도 나오지, 뭐 카톡도 되지, 뭐 문자도 되지, 온갖 거 다 되고, 또 거기다 뭐 정보, 무슨 정보 알고 싶으면 다 찾아보지. 그런데 누가 그런 옛날 그 폰 쓰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현대폰 쓰지. 그런 식으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그 50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렇게 변할 만도 하지요. 폰이나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것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어도 기껏해야 뭐 100년 전후인데도 이렇게 발달해 버린데, 불교라고 하는 것이 5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발달 안 하고 100이겠어요? 어느 방향으로든지 발달하게 돼 있어. 어느 방향으로든지. 그러니까 티벳 쪽 같은 데는 밀교 같은 게 성하고, 또 이쪽으로 중국 쪽으로 넘어오면은 기존의 도교나 유교의 가르침이 상당히 심오하거든요. 상당히 심오한 거라. 그럼 아함경 가지고는 이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돼. 안 돼. 기존의 유교나 도교 이론하고 아함경 소승경전 이론하고 게임이 안 된다고. 소승경전이 먹혀들질 않아. 소승경전보다 차원이 훨씬 높아. 솔직하게. 소승경전보다 차원이 유교 도교가 훨씬 높습니다. 그 대승불교 아니면은 중국 그 유교 도교를 마스터한 사람들을 제도할 길이 없어. 훨씬 더 높은 가르침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대승불교가 그렇게 먹혀들게 되고,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선불교가 또 거기서 중국에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불교보다는 보살 불교를 더 황경선 저기 나가면 더 우수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과정을 다 마친 뒤에 다시 어디로 가느냐? 보살로 가는 거예요. 보살 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선불교는 선문답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네가 열에서는 보았지만은 조사서는 꿈에도 못 보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이제 열에보다도 조사를 높이 보는 거야. 대승불교에서 부처님보다도 보살을 높이 보는 거야.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선불교에서는 열에보다도 조사를 높이 보는 거야. 지견은 사실 더 높아요. 우리가 부처님 해서 막연하게 부처님만 자꾸 생각 떠올려서 그렇지,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대승불교에 오면은 비로자나부를 부처님이라고 하거든요. 비로자나부를 부처님이라고 하고, 석가모니는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인물 석가모니인 거야. 그분이 처음 시작은 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훨씬 그분이 시작한 것보다 천배 만배로 더 발달한 불교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가지고는 대변할 수가 없다. 거기는 삼신불 중에 하나일 뿐이다 해가지고 이제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을 제일 주불로 모시는 거예요. 대승불교에 오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주불로 하는 거라. 그래, 그 비로자나 부처님은 개개인에게 있는 진여자성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 사람들에게 아주 그 인지가 발달한 시대 사람들에게는 먹혀 들어가는 것이야. 그래서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그 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베트남 일부, 이렇게가 소승불교고, 베트남은 본래 대승불교, 중국권이 있기 때문에 그 전부 한문 쓰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일부만 소선불교가 있고 나머지 한 80% 내지 90%는 대선불교예요, 베트남도. 그리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 대선불교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요즘 뭐 유럽 같은 데는 대승, 소승, 선불교 이것이 전부 막 같이 들어가가지고 후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유럽 같은 데도 후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대승불교도 들어가고 선불교도 들어가고 소승불교도 들어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갖고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 불교가 저기 저 베트남에 난다 여기 저 티베트 불교가 상당한 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티베트 불교는 대승 불교입니다. 중국하고 같은 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이제 중국 불교하고 그 소위 라마교라고 그렇게 하는데 약간 색깔은 달라요. 우리가 믿는 대승 불교하고 티베트에서 믿는 대승 불교하고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 이제 티베트 불교도 뭐 부산도 나와 있고 서울도 나와 있고 들어 그러긴 한데 거기에 이제 책도 나오고 뭐 하는데 그래 봤자 그 어떤 그 뭘 얼마나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어느 불교든지 그거는 각자의 몫이고 이론을 가지고만 이야기한다면은 그건 이제 이 우리 화엄경이나 법화경을 좋아하는 이 대승불교하고는 비교가 안 돼. 티베트 불교도 비교가 안 되고 어느 불교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은 대승불교 그중에서 최고 대승 법화경, 화엄경, 뭐 금강경, 원각경, 능경 이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 내용이라야 도교, 유교를 능가하는 거라. 도교, 유교 공부한 사람들이 야 이런 가르침이 있는가 하고 눈을 뜨게 되고 거기에 그 심혈을 기울일 수 있지. 그 외 불교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제도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이끌어 올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까지 이제 온 것을 대강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화경을 앞에 놓고 또는 화엄경을 앞에 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솔직하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내면들을 다 깨놓고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는 하되 또 각자 성향과 각자의 근기와 수준에 맞춰서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소승불교 근본불교가 좋다. 윗바사나나 하고 내 혼자 열반이나 추구하고 그게 나는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보살 정신으로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보살불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대승불교로서 하고 이제 그런 것이지. 그거는 각자 몫이에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 다 같이 골고루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아예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그 수레, 큰 수레의 어떤 그 장엄들을 이야기해놓는데 대승불교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 화엄경에서 이야기하고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한 그 훌륭한 점들을 전부 이제 떠오르고 하니까 그 뭐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뭐 어떻다 하는 거 그런 내용도 전부 이제 법화경 안에 포함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떠오르니까 아, 이 장엄들이 전부 그러한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인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남방불교 소위 남방불교 하면 이제 소승불교고 그걸 이제 부파 상자부 불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불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제 교통이 발달해 가지고 오고 가는 게 자유롭고 또 거기 가서 그 불교가 어떤가 하고 일찍이 젊을 때부터 거기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그 불교를 많이 선전해요. 많이 그 가르치고 TV에도 보면은 더러 이제 강의가 나오고 그래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잘 알고 들어야 되는 거죠. 들을 때도 잘 알고 들어야 되고 그러한 절에 가더라도 잘 알고 전체적인 것을 잘 알고 아 여기는 이러한 불교를 지향하는 곳이다
알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성불교의 그 위대함, 대성불교의 그 훌륭함을 비유로